아, 이름을 지어달라고요, 이름을.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결혼 5개월 차 새신랑입니다. 와이프가 요리를 좋아해서 특히 주방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데요. 박나래 씨의 나랫바나 화사 씨의 화자카야처럼 와이프의 주방에도 센스 있고 버기버기 버기차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요. 성함이 박효진. 박효진. 박효신 아니고요. 박효진. 송대바라고 보내주세요. 여보, 우리 송대바에서 도마질 좀 할까? 도마질 박자는 공짝 공짝 공짝. 요리왕 효룡. 오! 아니 맛은 미미. 아,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박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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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다 박효. 부를 때 조금 힘들긴 한데 여보 오늘 어디서 먹을래? 밖에 나가서 먹을까? 아니면 박효 박효 박효. 2923님, 김치볶음밥을 좋아하시니까 아, 실례지만 어디 김치입니까? 아, 이름을 지어달라고요, 이름을. 에. 또 우린 재치 덩어리들이잖아요. 우리 애들의 재치를 총동원해서 같이 중학교 실내 체육관 이름을 같이 지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송대관 어떠냐고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얘들아, 체육시간이니까 모두 송대관으로 모여 갈 때 발걸음 맞춰서 쿵짝 쿵짝 쿵짜짝 쿵짝. 우엉준 PD도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초난관 어떠냐고. 난관을 초월해가는 체육관 초난관. 싸! 사람 에요! Hello, hello, hello.